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셉입니다. 제가 최근에 피곤해서 그런가 주변에서 형 이게 닭스쿨 너 왜 이렇게 심해졌냐, 너 눈 밑 지방 재배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여기 눈 밑이 검고 볼록 튀어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잠을 못 자니까 팔자 주름도 생기고 신경 쓰고 편집하다 보니까 미간에 주름 잡히고 탄력 관리한다고 6개월 정도는 계속 피부과를 왔다 갔다 다녔어야 했어요. 좋은 피부과 찾아간다고 또 집에서 한두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피부과를 다녔었고 돈도 한 좋기 1,200 정도는 깨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일이 셋이 된다라. 근데 요즘에는 그 정도 비용과 시간이 좀 부족해갖고 그 돈씨 느낌으로 차라리 홈케어 기기 제대로 된 거 하나 딱 옆에서 버텨주면 어떨까. 근데 최근에 선물을 받은 거 홈케어 기기를 가격이 꽤 나가더라고. 이렇게 비싼 거를 선물로 주신다고요? 너무 감사한 기회로 선물을 보내주셔갖고 정가가 한 270이고 할인을 해도 한 200만원대 고가의 기기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고 갈 때마다 지출했던 것들 한 번에 몰아서 투자한다라는 느낌으로 시간과 에너지, 여유도 챙기게 해준 고주파 탄력 홈케어 기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받자마자 너무 기뻐서 한 두어 번 정도 바로 해봤어요. 근데 이거 뭐야? 제가 받았던 탄력 관리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콘텐츠 촬영할 것도 없고 잘 됐다 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게 왜 그런 말들 있잖아. 가정용 뷰티 기기는 출력이 작아서 피부과에서 받는 효과에 발끝도 못 미친다.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에요. 가정용으로 일반 판매가 돼야 되려면 부작용의 위험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출력을 떨어뜨린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 레이저 제모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탄력 관리가 되더라고요. 저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되나 걱정했었는데 아주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엄청 큰 뷰티 기기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보템 큐브 프로페셔널 고주파 기기입니다. 그 외 고주파 기기가 열 에너지를 피부에다 전달을 해서 피부 속 안에 있는 콜라겐 층을 좀 리모델링 시키고 피부 속에 있는 지방층을 좀 파괴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여기 눈 밑 볼록 튀어나온 거랑 팔자 여기 볼록 튀어나와서 울퉁불퉁해지는 거랑 여기 이중 턱살 여기 내려오는 거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고가의 기기라 그런가 피부 관리실에서 쓰는 듯한 엄청난 기기가 왔어요. 노즐도 좁은 부위 하는 거, 중간 부위 하는 거, 넓은 부위 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넓은 부위는 바디용이라고 그래갖고 바디는 아직 안 해봤거든요. 일단 여러분 세수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얼굴 좀 클렌징 좀 할게요. 얼굴을 좀 클렌징 티슈로 좀 닦아왔고요. 고주파 기기 갖다 대기 전에 전용 크림을 듬뿍 발라줍니다. 이 전용 크림을 듬뿍 안 발라주면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저는 아끼려고 또 조금씩 발랐다가 된통 혼나갖고 목에도 고주파 기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목에다 고주파 기기를 하면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근육 뭉친 거 풀어주는 느낌이라 이중턱 관리해야 되니까 밑에 턱에도 전원을 켜고 얼굴은 제일 조그만한 노즐로 관리를 하거든요. 노즐이 커질수록 확실히 세기 전달이 더 잘 되고 노즐이 작으면 조금 강도를 강하게 해야 다른 노즐이랑 조금 밸런스가 맞더라고요. 이 보템 큐브는 코스가 고주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와 석션이 같이 들어간 두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기예요. 처음 고주파 관리는 한 3분 정도 진행합니다. 고주파 3개를 정할 수 있는데 민감 피부는 2에서 4단계, 남성이나 일반 피부는 5에서 7단계로 설정을 하고 3분 돌려주는 거예요. 일단 5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7단계까지 올리겠습니다. 일단 타이머는 이게 5분 단위로 밖에 없거든요. 3분 정도 해야 되니까 5분으로 세팅을 해놓고 고주파는 5단계부터 시작. 제일 먼저 목부터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뜨끈해집니다. 그리고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도 있어요. 피부과에서 봤던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한 2분 정도는 목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은 얼굴 마사지. 한 5단계 하니까 느낌이 별로 안 나요. 다음 석션 15분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방금 해줬던 고주파에다가 석션 기능까지 추가해서 15분 돌려줄 건데 이때는 저는 7단계로 올립니다. 그리고 석션할 때 빨아들이는 세기 말고 어떤 리듬으로 빨아들일 건지 피지 관리가 가능한 세 번째 모드로 두고 고주파는 7단계, 석션은 1단계 세기로 돌리겠습니다. 7단계로 하니까 따끔따끔해요. 피부가 민감해갖고 이걸 하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모드 하고 났을 때도 항상 멍이 들었었거든요. 멍이 든 거 보고 효과가 진짜 비슷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하다 보면 목 마사지도 하게 되는데 목 주름 관리도 될 것 같은 느낌.
뿌듯해졌죠. 이 크림이 약간 유분기가 좀 있어서 이거 잘 닦아내고 재생크림 같은 거 얼굴에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멍이 그나마 빨리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냥 지방 재배치 수술 받아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방 재배치도 딱 그 수술하는 그 부위만 개선되는데 그것도 한 200 정도. 수술 대안으로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고주파 치료가 방법이 될 수 있다 얘기하셨으면요, 일단 무조건 수술부터 받기 전에 이 얼굴 탄력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이런 부위 관리해보면 어떨까. 앞으로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제 얼굴 관리에 보탬이 될 이 보탬 큐브 보내주신 담당자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열심히 관리하다가 괜찮을 만한 정보들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 보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저 이제 몰골 이래갖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